오늘 그림의 컨셉은 피부색. 얼굴 그릴 때 피부색을 어떻게 써야 될지. 혹시 신박한 질문이 있으면 해도 되는데 대답 안 한 질문하면 싸대기 100대. 자, 요딴 색을 써주는 거예요, 피부 할 때. 여기는 여기는 틴트, 그리고 여기는 원색. 이렇게 붉은 계열의 원색. 이거를 마음껏 써서 치킨 먹고 싶은 날 치킨 먹고, 족발 먹고 싶은 날 족발 먹고, 그런 것처럼 피부색이 그릴 때마다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그 다름을 즐기면서 자유롭게 피부색을 만들어 보세요. 하지만 그래도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이제 주조색, 주류를 이루는 색을 먼저 만들어서 좀 넓게 넓게 덩어리를 만들어주세요. 결국은 색도 색이지만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니까, 그죠? 네. 처음에 물붓으로 덩어리를 낼 텐데 그럼 물도 많이, 물감도 많이, 넉넉하게 각가지 색을 다 혼합을 하면 어떻게 만드는지 모를 만큼 여러 가지 색이 들어가 있죠. 그런 색이 제일 깊이 있어요. 자, 이거는 바바라 12호. 짜잔. 실버 바바라. 아싸. 제일 비싼 붓. 그림 못 그리겠다, 오늘 웃겨가지고. 자,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오늘 없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네. 자, 눈을 감싸고 있는 근육 안녕근. 네, 안녕근 붓 돌려서 방향대로 또 붓 돌려서. 자, 여기 비근근 넉넉하게 붓 돌려서 붓끝으로 마무리하고. 요거는 이제 붓 횟수를 한번 세어 볼게요. 요거 첫 번째 붓이죠, 그죠? 네. 네. 앞꼬리 형태 붓끝으로 꼭 봐주세요. 붓 돌리고 붓 돌리고 붓 돌리고 붓끝으로 마무리. 마무리 관자놀이. 자, 여기 눈썹뼈 아래 상륜기 위 중간톤 좀 보이죠? 네. 붓 돌리고 붓을 잘 돌려야지 붓의 결을 잘 활용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네. 다음엔 쌤 눈보기 시범을 한번 해야겠어요. 눈만 나오는 거야. 그림이랑 눈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 대상에 집중을 하는지 그걸 한번 찍어야 되고. 진짜 집중 많이 하거든요. 붓 돌리고 붓 돌려서 마무리. 이거 첫 번째 붓이에요. 추미근. 추미근 알고 보니까 보이죠? 예, 추미근 살짝 보이네요, 이 사람도, 그죠?
그만큼 그렸어요, 한 붓으로. 물이 많아요. 근데 질질 흘러내려오진 않고 물통을 이렇게 고이는 정도죠. 요 끌고 내려와서 여기 모양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붓 돌려서 붓끝으로 마무리. 마무리. 자, 인중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싸고 있는 근육 이름이 뭐죠? 구륜근, 입고, 그죠? 요, 자, 입 끝에서 턱으로 연결되는 이 근육은, 예, 구각하재근. 지금 티가 안 나네요. 다시 발라주면 돼요. 턱 모양 뼈 이름 뭐예요? 이윤기. 턱뼈에 모양이 있는 거죠. 저 눈꼬리는 요렇게 해서 말아주세요. 안윤근, 륜, 둥글. 둥근 모양의 눈을 싸고 있는 근육. 비근근 되게 확실하게 보이죠. 예. 붓 돌리고, 구륜근. 둥글어요. 하얗게 냅두면 안 돼요. 이제 덮어도 돼요, 이런 것들. 구각 하재근. 턱으로 연결. 다 덮어도 돼요, 이제. 자, 요 근육은, 이름 뭐예요? 이 근육 이름 뭐예요? 흉서여덟근. 붓 돌리고, 붓 돌리고, 피부를 두 번 돌렸고 이제 세 번째 돌려, 그죠? 예. 이제 말라져 있으니까 한 번 더. 눈꼬리 좀 많이 찢어주세요. 물 되게 많이 쓰죠. 물 되게 많아서 이 뿔따구도 이렇게 넉넉하게 바를 정도가 돼요. 그죠? 붓 돌려서 인중도 말아주고 또. 구각 하재근도 한 번 더 표시해주고. 붓 돌리고, 붓 돌리는 이유는 따로 설명 안 해도 보면 보이죠? 예. 붓 결이 있으니까요. 예. 머리 밑에는 그림자, 머리에 그림자를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예. 이따가 까만색으로 바르면 여기 되게 밝아지는 거 알죠? 흉쇄 유돌근, 흉골두, 쇄골두, 맞죠? 예. 여기를 되게 잘 그려야 돼요. 여기 되게 잘 그려야 돼요. 예, 이목구비, 낼름 그리고 이런데, 모가지, 목과
이 가슴에 이 쇄골 부분 대충 그리면 진짜 별로예요. 네. 채도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목과 이런 부분들. 이런 데는 여기 틴트 계열의 요런 것들. 한색 계열들, 요런 것들 섞어주세요. 그러면 채도는 떨어지고 명도는 되게 낮아지진 않아요. 알았죠? 되게 어두워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명도가 뭐예요? 밝고 어두운 거죠. 낮다는 건 되게 어두운 걸 얘기하는 거죠. 되게 어두워지나요? 이 틴트 섞으면? 그 얘기예요. 알았죠? 채도는 떨어졌죠, 피부색에. 근데 명도는 되게 어두워지지 않았죠. 예. 피부색이 되게 어두워지지 않았죠. 예. 입 주변에 이런 데도 약간 푸르 쭉쭉 하면서 채도가 떨어지죠. 네. 피부색을 잘 쓰려면 틴트와 원색조를 잘 혼합을 해서 원색만으로 그리면 인형처럼 되잖아요. 인공물처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잘 혼합을 해서 채도와 명도 관계를 잘 이해를 하면 자연스러운 피부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데도 지금 좀 이런 데 눈 밑에 좀 어둡지, 조금 어둡지만 되게 어둡진 않죠. 예. 근데 채도가 좀 떨어지죠, 이런 데. 그죠? 푸르 쭉쭉 하잖아요. 광대뼈. 광대뼈와 턱을 싸고 있는 근육은 교근이죠. 네. 교근은 김처럼 넓적하게 뻘따구에 붙어 있죠. 관자놀이. 흰자가 흰색인가요? 그럼 한번 밀어 줍시다. 이런데 채도가 좀 떨어졌죠. 네. 여기 살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요. 네. 지금 이 이미지가 어두운 면이 별로 없죠. 네. 예리예리하게 피부를 만들 거예요. 요거는 이제 볼터치. 볼을 한번, 볼터치. 핑크를 한번 던져줄게요. 코가 몽실몽실 귀엽게 생겼네요. 그죠? 인중되게 덮어버릴까요? 예. 덮어버리죠. 예. 아, 여기 근육 보여요? 이 넉넉하게 있는 근육 보여요? 예. 입 주변에 근육이 많죠. 그래야지 입을 많이 움직이면서 근육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예. 어떨 때 많이 활용해요? 입은 어떨 때 많이 활용해요? 먹을 때죠. 어떤 한 색이 만들어지면 그 색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다니세요. 이 추미근. 어우, 추미근 보인다. 그죠? 네. 아니까 찾지. 추미근의 존재를 모르면 그게 보이겠어요? 네. 아는 만큼 보여요. 네. 그래도 다 밀어도 돼요. 어두운 면 여기만 한번 딱 잡으면은 덩어리가 날 것 같거든요. 이 모델은 코가 되게 높진 않죠, 그죠? 여기가 조금 편편해요. 동양적이죠. 이 어둠만 한번 잡아주고 드로잉 붓질 살살 들어갈게요. 되게 어둡나요? 네, 별로 어둡진 않아요. 그럴 때는 틴트를 요긴하게 써주세요. 아니면은 갈색이 너무 빨갛잖아요. 너무 빨갛다라는 건 채도에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틴트를 써서
그 빨간기를 좀 줄여주고 그 대신 되게 어두워지나요? 예, 그걸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 채도는 좀 떨어뜨려주고 너무 어두워지지 않는 명도는 별로 변하지 않는 그죠? 예, 그때 이제 틴트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예, 틴트가 약간 화이트 알료가 섞여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탁하다고 쓰지 말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예. 무조건 좋은 것도 없고 무조건 나쁜 것도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죠? 예. 잘 쓰면은 나쁜 것도 좋은 거고 좋은 것도 잘 못 쓰면 눈알의 위치를 좀 잡아 놓읍시다. 예. 피부색이 좀 다양하나요? 예. 피부를 한 서너 번 돌면은 그죠? 덩어리도 잡히고 좀 다양해야 되겠죠. 예. 눈알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꼭. 예. 자, 쌤이 여기 입술색을 요런데 요런데도 썼죠? 처음엔 저게 튄다 했는데 튀어요? 아니요. 예. 활용하세요. 예. 눈 주변 여기 약간 눈 주변에는 약간 붉은색이 좀 들어가는 게 눈매가 좀 살아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턱 어두운 부분 만들어 주려고 만든 물감이에요. 근데 이제 요런데 칠해주고 요렇게 칠해서 요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그죠? 네. 물감이 남으면 팔레트로 가기 싫더라고요. 아까워서요. 이렇게 같은 색이 이렇게 주변에 떠 있는 게 되게 조화로워요. 그렇겠죠? 지금 그죠? 자연스럽죠? 그죠? 블랙 한번 발라볼까요? 이 모델의 머리는 까마니까 엄청 까만색을 막 해서 물감째 발라요. 이딴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막 발라버려요. 알았죠? 네. 붓끝 활용하고 여기 이마의 하이라이트가 머리로 연결되는 거 보여요? 이렇게 연결되면 좋겠다, 그죠? 네. 잔머리가 엄청 많아요, 그죠? 이거 진짜 머리 질감 같은데요? 이 느낌, 그죠? 좋다. 큰 골도 있고, 그죠? 네. 여기는 좀 하이라이트 많이 비치는 부분도 있고. 물감 지금 여기 되게 많아요. 많죠 지금 여기 그죠? 왜 많아요? 아 이붓으로 눈썹 그리고 싶다 그죠? 이 여기 안용근이 이렇게 돌아가듯이 눈썹도 요 부분에서 어두워질 거예요. 명암이 더 질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게 얼굴은 작지만 내가 12호로 그리는 게 이 세붓이에요. 예, 그래서 붓끝이 살아 있어요. 수정체가 있죠. 까만 가운데 수정체의 자리를 잘 잡아주세요. 수정체를 둘러싸고 있는 홍채죠. 까만 거와 어두운 거와 진한 거 구분할 수 있죠. 이거는 사실 까만 거였죠. 예, 이것도 까만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밑에 이건 눈두덩이가 어두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많이 안 칠했어요, 지금. 붓은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 네, 이렇게
없어 보이게 이게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새끼 손가락만 딱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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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죠? 네. 필력을 키워야 되니까요. 아직도 물감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좀 빗받고 다시. Alright. 엄청 많이 그릴 수 있죠, 본래. 이왕이면 이렇게 바르면 또 머릿결이 더 살아 있어 보이잖아요. 예. 얼굴은 여기로 가고 목은 얼굴 뒤에 이렇게 되죠, 그죠? 예, 얘는 앞으로 가, 얘는 뒤에서 마무리 해줘요. 예. 여기 처음 발라놨던 거 있잖아요. 아까 발라놨던 갈색 좀 보여도 되겠죠? 왜냐 이게 없는 것보다 훨씬 스며들어 있는 게 좋죠. 예. 머리는 필력이에요. 네, 물론 덩어리는 기본이죠. 머리카락만 그린 게 아니라 머리카락 안에 있는 뭐? 그렇죠. 두상을 그려야죠. 당연히 그죠? 얘도 여기를 제일 어둡게 하고 얘도 여기를 제일 어둡게 해서 눈썹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뼈와 뼈에 붙은 근육과 안용근 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눈썹이. 그죠? 동공이 좀 떠 있는 스타일이에요. 항상 바를 때는 거리를 생각하면서 발라주세요. 옷도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 그죠? 뒤에 있는 거 칠할 때는 마음도 뒤로 가야 돼요. 네. 공간, 제일 중요한 거죠, 공간. 붓 돌리고 붓 끝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모양도 그려주고 조링 붓질 할게요. 어제 얘기했듯이 이 이미지는 되게 어두운 면이 많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밝은 중간 톤을 많이 써서 덩어리를 만들어야 돼요. 부드럽게, 그죠? 힘 조절을 잘 해야 돼요. 하나의 붓으로 힘 조절을 잘하면 많은 톤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예. 붓을 돌릴 때 인터벌을 갖지 말고 바로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바로 돌려주세요. 바로 돌려주세요. 지금 되게 힘을 뺐어요. 이 붓 진한 것도 나와요, 볼래요? 그죠? 네. 이쪽 볼은 조금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볼륨이 나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알았죠? 예. 절대로 납작해지면 안 돼요. 예. 미간은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내려오죠. 방향의 전환이 빨라야 돼. 이게 방향대로 군더더기가 없어지지, 그지? 벌레가 없어야 돼, 방향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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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손목 힘으로, 그지? 입술 라인의 변화가 진짜 많죠. 또렷해요? 또렷한 부분도 있고 안 또렷한 부분도 있죠. 이렇게 세로로
볼륨을 계속 만들어 주세요. 네. 입술 색깔 나오면 주변에도 던져 주세요. 네. 턱은 끊어 주세요. 네. 여기 드로잉 붓질 한 부분과 안 한 부분의 차이가 많이 나죠. 눈도 또 그려 주세요. 이렇게 붉은기가 있는 부분은 돌면서 그려주세요. 찾아다니라고 했죠, 그죠? 손이 떨리더라도 결대로 방향 꼭 이렇게 가세요. 그리고 힘 조절 잘하고요. 탁탁탁탁 연결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죠? 탁탁탁으로 바로 방향 바꾸고. 바로 방향. 딱 소묘죠, 그죠? 예, 이 붓, 한 가닥 한 가닥이 연필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지금 한 붓으로 되게 오래 그렸죠? 말라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나오죠? 입술 그리던 붓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이목구비 위주로 드로잉 붓질을 했고 묘사를 했고 이제 물붓으로 덩어리, 볼 덩어리를 한 번 더 내주겠어요. 피부색이 약간 여기 눈, 코, 입 주변은 여기 볼은 좀 채도가 높은 이렇게 밝은 붉으스름한 색인데 이런 가생이 부분은 좀 누리한 색? 약간 누리한 색? 채도가 좀 떨어지는 색이죠. 결대로 물붓을 하더라도 이 결대로 자유롭게 움직이세요. 자, 귀는 이 까만 머리에 둘러싸여 있어서 상대적으로 되게 밝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귀는 멀어져 간 부분이니까, 멀리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대비가 돼서 튀어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눈, 코, 입, 그리고 볼, 그리고 귀 요 순으로 이렇게 뒤로 물러가게끔 해줘야 돼요. 뒤로 빠지게끔 귀는. 그래서 이 머리로 둘러싸여서 이렇게 밝아진 부분을 눌려줘야 돼요. 대비가 생기면 앞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귀가 이렇게 뒤로 가야 돼요. 드로잉 붓질을 계속 하니까 덩어리가 부드럽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계속 튼튼하게 덩어리가. 여기도 마찬가지 뒤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 머리로 인해서 대비된 요 턱 라인을 좀 늘려주셔야 돼요. 부드럽게 여기를 말아서 말아줘야지 이 머리 때문에 되게 밝아지는 이 톤이 밝아서 이제 대비가 되면 튀어나오니까 이 부분이 뒤로 가게 계속 이렇게 말아줘야 돼요. 목선도 마찬가지죠. 뒤로 가게끔, 뒤로 빠지게끔 요 가까이서 이렇게 뒤로 가게끔 형세 요돌근 상당히 중요한 근육이죠. 목의 움직임
광대뼈. 광대뼈와 턱뼈 사이를 이렇게 교근이 이렇게 싸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채도가 좀 떨어지는 색으로 연결해줘. 관자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관자놀이. 좀 말아줘야 돼요. 말아줘야 돼요. 들어가게끔 말아줘야 돼요. 홍색 유들근. 어깨가 요렇게 항상 구조를 포물선으로 그려보세요. 약간 입 주변하고 여기 이마에 약간 핏줄 같은 약간 푸른색이 보이는데 네, 그런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틴트 푸른 틴트 푸른색 계열에 채도는 떨어지지만 어둡지 않는 틴트를 활용해서 피부색 피부에 약간 핏줄 느낌 푸르 축축한 느낌 틴트 네, 틴트를 진짜 잘 활용하면 피부색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리얼해지 이런데 추미근 요런 거 추미근 미간에 있는 비근근 미간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근육 비근근 제 이목구비 주변에 여기 볼따구 이마 턱 목 귀를 좀 더 만지니까 눈코입이 조금 밀도가 떨어져 보여요 눈코입을 조금 더 튀어나오게 더 정교하게 만질게요 피부색이 다양해졌죠. 오늘은 피부색 테마. 오늘의 테마는 피부색. 오버버. 포인트는 원색과 틴트를 잘 섞어서 오묘한 색으로 리얼하게. 자연물이니까 사람은 틴트를 쓴다고 탁하다는 건 편견이에요. 어떤 색을 쓰더라도 물 조절이나 그리고 붓터치 하는 스킬 그리고 혼합하는 정도. 물감끼리 혼합하는 정도 그리고 물감 위에 물감이 또 올라가니까 계속 중첩이 되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안 탁하게 쓸 수 있어요 틴트는 탁하니까 쓰지 말라 이런 거는 편견이에요 안 탁하잖아요 맑게 붓을 활용하는 스킬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물감끼리 혼합하는 정도 그리고 물의 양 물을 조절 이런 거에 따라서 절대로 탁하지 않게 잘 쓸 수 있으니까 물감 위에 물감이 또 올라가죠